되게 올드타운이라는 곳이 있어. 수도라고 생각하면 엄마를 위한 영상이에요. 이렇게 덥게 하고 있으니까 선풍기 틀으라고 하셔가지고 선풍기 틀었고 덥긴 덥네요. 아무튼 오늘은 이제 치앙마이에서 서울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. 어제가 딱 2주 남은 시점이어서 조금 당황했어요. 아, 2주밖에 안 남았구나. 아, 여기는 페이퍼 스푼이라는 카페예요. 여기에 숙소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예뻐요. 대략적으로는 아, 이런 분위기겠구나 하고 예상을 하고 왔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훨씬 더 예쁘고 행복했어요. 사실 카페 와서 뭔가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지는 못했거든요. 치앙마이 와서. 근데 너무 행복했고 아까 아무도 없을 때 저기 있었는데 진짜 이게 힐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카페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되게 한적한 느낌이라서 더 좋은 것 같고 저는 한 12시쯤 왔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. 아무튼 일단은 제가 영상을 또 킨 이유는 저희 엄마가 가기 전 4일 전부터 오실 것 같아요. 5일 전부터. 마지막 주는 좀 쉬어가면서 제가 치앙마이 두 달 살기 하면서 느꼈던 많은 것들, 경험들 그런 것들을 좀 곱씹어보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. 좀 잔잔하게 보내고 싶었던 거죠. 그래서 수영장 있는데 골랐고 마지막 주 이틀은 수영장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할 용도로 구하기도 했고 반나절이라도 엄마가 혼자 여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. 아무래도 혼자 오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이후에 나올 영상은 엄마한테 진짜 설명하듯이 할 거예요. 엄마를 위한 영상이에요. 그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작을 해볼까? 항공권을 했으면 사실 여행, 해외여행을 갈 때 보통은 단체로 많이 가서 엄마가 혼자서 뭔가를 한 기억이 별로 없을 거야. 근데 이번엔 혼자 해야 돼. 물론 내가 도와줄 거지만 지금 붙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. 반전 섞어가면서 치앙마이 여행을 준비한다, 딸이 알려주는 가이드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건데 항공권을 결제를 했으면 숙소는 내가 이미 잡았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 내가 예약한 숙소에서 같이 자면 되고 트윈 베드로 바꿔달라고 할게. 여행을 같이 할 거지만 나는 두 달 동안 여기 있으면서 좀 내가 곱씹어야 될 것들이 있어. 그래서 원래는 그냥 올드시티를 좀 걸어 다니면서 좀 유유자적하게 있다가 가려고 했어. 근데 엄마가 여행을 오면 여행이라는 것 자체는 아, 뭐 쉬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엄마의 성향상 사진을 찍고 싶어 할 거란 말이지. 근데 적어도 하루 정도는 아니면 뭐 반나절 정도는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. 엄마만 괜찮다면.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. 먼저 치앙마이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될 것 같아. 치앙마이는 태국 북부에 있는 곳이고 약간 제주도라고 생각하면 될란가? 네모 모양의 올드타운이라는 곳이 있어. 거기가 약간 여행자들이 많이 가는 말 그대로 오래된 도시야. 타운들도 되게 많고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안 가지만 그러니까 보여. 그냥 보이는데 되게 멋있어. 그런 것들이 보여서 막 걸어다니면서 카페나 이런 데 가기 좋아. 뭐 밥 먹는 거 이런 게 되게 저렴한 편이라서 좀 부담 없이 한국인들이 되게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하지. 사실 아빠도 태국이라는 곳 자체 가고 싶다고 나는 처음 들어서 같이 오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빠가 너무 바쁘시니까 엄마라도 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일단은 조금만 나와도 풀숲에 가득 쌓이는 것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아? 그래서 카페 투어를 같이 하자. 하루 정도는. 그리고 하루 정도는 뭐 투어 상품들도 좀 있으니까 클룩이나 뭐 여행사에서 하는 그런 거 뭐 엄마 혼자 갔다 와도 되고 만약에 너무 혼자 가기 좀 그렇다 하면 내가 같이 가도 되고 그치? 그래서 코끼리도 보고 막 이런 시간에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제주도라고 생각하면 돼. 진짜로 한 6시 반 정도 되면은 깜깜해지고 대중교통이 없어. 제주도에도 딱히 없잖아. 뭐 있긴 있지만 많이 이용 안 하잖아. 렌트를 꼭 해야 되는 그런 동네야. 그래서 어제 통화할 때도 잠깐 설명했지만 아무튼 택시를 타면 된다. 순서대로 해야 엄마가 안 헷갈릴 것 같긴 한데 항공권 결제를 했으면 이제 통신이 돼야 될 거 아니야. 나랑 카톡을 하거나 하려면은 와이파이를 잡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준비를 할게. 그래서 또 내가 알려줄 건데 여행자 보험 들어야 돼. 마이뱅크라는 거를 치면은 거기에 여행자 보험이 있어. 그냥 내 정보 입력하면은 되고 마이뱅크 아니면은 카카오페이로도 할 수 있어. 이번에 카카오페이 깔지 않았나? 아무튼 카카오페이 여행자 보험 치면 나와.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서 무사고로 돌아오면 뭐 몇백 원이라고 할지라도 돌려줘. 약간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같이 보자고. 그리고 여권 당연히 챙겨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수질이 안 좋아. 내가 한번 말했지만 그래서 하루만 써도 막
갈색이 돼. 그러니까 그 다이소에 팔아. 샤워기랑 필터를 챙겨와.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엄마 것도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날씨는 지금 10월 이제 중순인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비가 왔어. 왔다 갔다 하는 날씨가 있으니까 우산 챙겨야 되고 지금처럼 낮에는 더워. 그래서 얇은 가디건 같은 거 챙기면 좋고 모자, 자외선 차단되는 거 동남아 생각하면 될 것 같아. 우리 괌 갔었잖아. 챙기면 될 것 같고 환전해야 돼, 환전. 지금 내가 뭐 GLN 시스템 뭐 이렇게 올렸는데 사실 4박 5일에서 나랑 같이 다니거나 뭐 이럴 때 크게 뭐 쓸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하나은행에서 만든 결제 시스템이야. QR코드만 갖다 대면은 결제가 되는 건데 이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서 그냥 맘 편하게 나는 현금을 환전해오는 거를 추천을 하는 편이야. 현금을 4박 5일 기준으로 얼마면 좋을까? 뭐 5만 원에서 이게 진짜 쓰기 나름이라서 5만 원으로 잡을까? 뭐 25, 한 30만 원 정도 해오면 충분할 것 같아, 내 생각에는. 근데 엄마가 그 인터넷 뱅킹을 안 써가지고 돈 안 되면은 내가 환전해가지고 여기서 뽑아도 돼. 그 우리은행 환전 주머니는 현지에서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트래블 원래 카드를 만들어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해외 수수료가 없는 거를 쓰는 게 이득이니까 가능하다면은 트래블 원래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나는 추천. 쓰면 다 나와요. 모르면 전화하세요. 그리고 뭐가 있을까나. 택시를 만약에 우리가 반나절 돌아다닐 때 이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번에 내가 알려줬던 볼트를 깔아 오시고 하는 곳에서 끝나면 안 되고 카드를 등록을 해야 한국에서. 그래야 이제 인증번호 받고 하는 게 해외 오면은 힘들기 때문에 인증번호 받아서 등록을 해와. 그래야 그냥 택시 마음껏 탈 수 있어. 볼트를 일단 꼭 설치를 해오도록. 그리고 투어 상품은 엘리핀 팜 이런 데도 있고 그 투어 상품이 잘 돼 있어서 한 2만 원 정도면은 될 것 같아. 그리고 도이 인터는 국립공원 투어?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 도이 인터논인데 산이나 폭포 같은 거 보고 엄마 좋아하겠다. 약간 자연이 좋으니까 사진 찍기 좋은 스팟도 많아서 거기 가도 괜찮거든요. 여기는 조금 비싸더라고. 4,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엘리핀 팜을 제외한 다른 투어 상품들은 좀 비싸더라고. 그래서 나도 안 했고 사실은 치앙마이 같은 경우에는 막 뭔가 대단하고 막 자극적인 거를 하러 온다기보다는 진짜 약간 쉬엄쉬엄 쉬어가고 힐링하러 오는 공간이라서 하루 정도는 그렇게 뭐 코끼리도 보고 뭐 투어하고 나머지는 그냥 유유자적하게 좀 있을 예정이야. 엄마도 그런 거 좀 즐겨봐. 카페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마사지도 내가 알아놓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같이 가도 좋고 그렇게 하면 뭐 무리 없지 않을까 싶어. 막상 또 얘기해보니까 크게 뭐 어려울 건 없네. 근데 이제 실제로 해봐야 아는 부분이겠지만 이 정도인 것 같아. 정리가 됐나?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하시고 슬슬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3시가 됐어. 그러면 이따 통화합시다. 제가 전화할게요. 그리고 웬만하면은 좀 간단한 표현은 알면 좋은데 사와디카 이게 인사하는 거고 코쿤카 이게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이따 통화할게요.